여수 묘도 LNG 터미널 조성 사업이 최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에 선정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펀드 유치 전담팀을 구성한 전라남도는 대규모 민자 사업 발굴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여수 묘도의 LNG 허브 터미널 공사 현장입니다. 대규모 LNG 저장 탱크와 전용 부두, 수송 배관 등을 구축하는 것으로 오는 20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 4천여억 원. 순수 민자로 추진되던 이 사업이 최근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대상에 선정됐습니다. 정부 펀드 자금 2,800여억 원이 투입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도 총 230억 원을 출자합니다. 또 시중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 수개월이 걸리는 행정 절차도 크게 단축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마중물 투자를 해주기 때문에 순수하게 민간으로 진행할 때보다는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고요. 대출에 대한 특례 보증을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대한 리스크가 경감이 되어서 고용 유발 효과가 13,000명에 달하고 수백억 원의 세수 확보가 예상돼 지자체도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를 유치하기 위해 지난 7월 전담팀을 신설한 전라남도는 대규모 사업 발굴에 더욱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현재는 고흥 나로우주센터 인근 1,200억 원 규모의 우주 테마 리조트 건립 사업과 4,900억 원 규모의 장성 데이터 센터 구축 사업 등 4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규모라든지 또 신청 횟수 이런 것에 제한이 없습니다. 좀 더 선제적으로 사업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이 기금을 좀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라남도는 지속적으로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 사업 부서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